왜 성형을 하고 싶어요? 제가 술 드시고 오시면 그 친엄마 닮았다고 직소 닮았다고 직소 우선은 이마가 너무 넓고 사진 찍으면은 광대가 되게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진도 잘 못 찍고 남자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같이 이제 일 도와주려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손님이랑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남자친구 옆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 이제 안내해드리고 왜 웃었냐고 얘기했는데 그 막 이렇게 하면서 직소 닮았다고 하고 지방이 인형 닮았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장난스럽게 한 건데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V라인이랑 광대랑 이마 축소요. 사진 찍어. 남자친구랑 이제 3년 넘게 사귀었는데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었어요. 3년 동안 넘게 사귀면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대도 막 두드려 보이게 나오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이제 가족 사진도 찍어보고 싶어. 여태까지 찍어본 적이 없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머리도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달라 보여서 신기했어요. 살이 많이 찌고 나와서 하나님만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보니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주 멋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번 옷을 입어보고 또 다른 나의 스타일? 변화?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얼굴도 예전보다 많이 예뻐졌고 많이 변해서 아무런 옷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마가 많이 작아져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방송 이후로 방송 누구랑 연락해서 만났는데 전보다 되게 동안스러워졌고 어려졌고 이마도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고 좋아요. 예전에는 게임 방송을 가끔씩 했는데 그때는 캠이 있어도 캠을 못했어요. 지금은 뭐 가끔 가다가 캠도 켤 수 있을 것 같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많이 예뻐져서 사진도 잘 나와서 이제는 사진도 잘 찍고 그럴 것 같아요.